자, 오늘은 프린세스 메이커 2를 시작하자마자 부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딸의 생일. 저는 그냥 아무 날짜나 하겠지만 수확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고려해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수확제는 10월입니다. 그리고 첫 달에 바로 돈이 쌓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첫날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으면 바로 뭐 옷 사실 분들은 사시고 방침 바꾸시거나 성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 후 무사수행을 갑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품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상 무사수행 템 위치 및 여러 팁이나 부연 설명들에 대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금액적으로는 좀 더 높은데 뺀 이유는 동부는 상자 위치에 현상범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인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뺐습니다. 우선 이득이 제일 큰 서부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전투는 당연하게도 전부 숨기 먼저 그 후에 도망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몬스터에게 당하면 다시 로드를 하면 되는데 널널한 엔딩을 목표로 하시거나 반복이 좀 귀찮으신 그런 분들은 그냥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확률적이긴 한데 바로 도망치거나 말걸기 같은 짓을 안 하면 한 3트 이내에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 상자 800골드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긴 보통 이길 수 있을 때나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실 텐데 안쪽에 있는 아이템이 무려 2200골드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이 200원이 지금은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파밍을 다 끝내고 정산을 할 때 보면은 그 생각이 아마 싹 사라질 겁니다. 용의 이빨 팔면 1100골드. 안쪽 방에 있는 늙은 용은 만나셔도 되는데 전 빠른 진행과 설명을 위해 그냥 넘기겠습니다. 푸네 시리즈는 주로 초반에 돈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빠른 벌이를 위해서 200원쯤은 좀 투자해줍니다. 자, 여기 갈림길이 좀 많은데 정답인 길은 아래입니다. 순서대로 이 위쪽 제일 최상단 길은 정령의 반지를 사용하는 길이고요. 나중에 해당 아이템이 있을 때 가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막힌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왼쪽 길은 고양이 이벤트 또는 뭐 해골로 가다 등등을 하는 집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넓은 길, 여기는 나중에 마왕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숱하게 드나들 그럴 장소입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런 가이드이기 때문에 당장은 알 필요 없는 이벤트들인데 해당 아이템이 있을 때 다시 올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골드 자, 챙겼으면 이제 다시 또 쭉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벽면 따라서 위쪽을 보다 보면은 또 상자 하나 보이는데 350골드 요게 이 사막지대의 마지막 아이템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더 오른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밍 다 하고 반대쪽 집으로 돌아가는 출구로 오는데 보통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릴텐데 남은 일정 동안은 상인 노가다를 해주겠습니다. 만나는 마을 사람 중에 일정 확률로 상인이 등장하는데 이 상인을 공격해서 돈을 뺏는 방식입니다. 상인을 노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은 돈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 그에 비해 상인은 많은 금액을 지니고 있으며 무려 30% 확률로 찻잔이라는 보너스도 같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는 업보는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일정 이상의 사람을 습격했을 때 감옥에 가는 스택도 한참 널널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확률입니다. 우선 상인도 만나야 되고 공격했을 때 응전을 해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너스인 셈으로 치고 상자 털이를 다 마친 뒤에 남은 기간 동안만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운 좋게도 상인을 두 번 만났고 둘 다 위압이 잘 먹혀서 돈을 강탈했지만 아쉽게도 찻잔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지역입니다. 여기는 뭐 유명하죠? 주의점이 있다면 뛰어내린 뒤에 상자 먹기 전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정도겠습니다. 자, 계단 따라서 쭉 올라가고 길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표지판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또 쭉 가다가 또 오른쪽 쭉 올라가서 이 빙산지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비싼 아이템이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역시나 몬스터는 숨는다부터. 자, 가다 보면은 아래쪽에 상자가 보이는데 이때 떨어지시면 되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상자를 먹기 전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바퀴를 더 도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공방도 8대 1000골드고요. 자, 내려왔으면 여기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상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상자 오크 숨는다. 아, 좋아요. 400골드 요렇게 두 번째 상자까지 챙겼고, 다시 아까 떨어진 길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바퀴 크게 삥 돌아서 계단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스탯 중에 감수성이라는 게 높으면은 대화를 하거나 해서 다른 형태로 전투를 회피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게임 시작한 직후라서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얌전히 숨거나 도망을 칩니다. 자, 다시 다리 쪽으로 돌아왔는데 요번엔 떨어지지 않고 쭉 가줍니다. 숨는다. 지나쳤다. 좋습니다. 계단 타고 아래로. 여기서 이제 무신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템이나 챙겨서 내려갑니다. 얼음 조각 8대 300골드.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 만났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고요. 방금 먹은 상자가 이 맵에 챙길 상자로서는 마지막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뭐다? 상인 노가다. 그 상인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대편 돌아가는 출구까지 쭉 가줍니다. 몬스터는 숨기, 도망가기. 여기서 아래로. 자, 요 필드가 나오면은 다 온 셈이죠. 여기서 또 한번 상인 노가다를 계속해서 해주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인 노가다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래서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너무 열연하지 않습니다. 이 무사수행 자체도 그냥 뭐 좀 벌었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더 와서 챙기는 것도 스트레스 덜 받고 나쁘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숨기, 도망치기. 아, 잡혔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다 챙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해서 돌아갑니다. 아쉽게도 이 지역에선 상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집에서 좀 쉬고 다음으로 남부지역입니다. 자, 이 남부지역은 조금 귀찮은 점이 남부지역의 남쪽 방향 끝자락에 그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부분 말고는 특이사항이 그닥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각종 유용한 템, 레어템, 이벤트템 등등을 얻으러 자주 오는 장소인데 그 외에는 별로 볼 게 없는 그런 장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하드한 노가다를 할 때 그럴 때 애용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폭포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딱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도를 봐가면서 잘 가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몬스터는 숨는다. 발각되면 도망친다. 좋습니다. 숨는다, 도망친다로 웬만해선 다 커버가 됩니다. 자, 이 갈림길에서는 윗길과 오른쪽 길 둘 다 아이템 루트인데 저는 위로 가는 길을 추천합니다. 윗길이 아이템이 좀 더 비싼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비싼 걸 챙기고 그 다음에 싸구려를 챙기는 그런 루트로 가는 게 편하겠죠? 숨는다, 도망간다. 자, 상자 보이죠? 치르기 비늘 8대 250골드. 요게 아까 제가 말한 좀 하드한 엔딩을 도전할 때, 그럴 때 방어력을 억지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사수행을 할 때는 해당 지역 안에 필드별로 나오는 몬스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몬스터에 의해서 도망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풀숲에서 한번 만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긴 이 물가에 보이지 않는 길이 좀 헷갈리기 쉬울 텐데 이렇게 작은 돌들과 저 허연 기둥들을 기점으로 돌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요정의 꿀 8대 100골드. 자, 요렇게 요정의 꿀까지 챙겼으면은 역시나 이 맵에서 챙길 만한 것들은 다 챙긴 셈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죠. 오른쪽 사다리 타고 쭉 돌아갑니다. 역시나 숨는다, 그리고 도망친다. 좋습니다. 여기서 왼쪽 사다리 타고 쭉 올라와서 오른쪽. 아, 잘못 들었네요. 여기는 실수. 아래로 다시. 이렇게 길을 좀 잘못 들어도 이런 식으로 폭포에서 내려와서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이 점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숨는다, 도망친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하면 이제 보일 겁니다. 다리 지나서 여기죠. 역시나 남은 기간 동안엔 상인 노가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모든 걸 다 먹기 위해서는 저는 총 3번의 로드를 시도했습니다. 자, 요렇게 상인을 또 만났고, 아쉽게도 남부 상인은 저에게 응전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4870골드로 돌아왔고, 상인에게 받은 2150골드를 제외하면은 2720골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파점에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을 위해서 행상인은 그냥 보냈습니다. 팔고, 이것도 팔고, 싹 다 팔아줍니다. 돈이 계속 눈에 띄게 쌓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총 7620골드가 벌렸고, 역시나 상인 금액을 제외하면 5470골드가 되겠습니다. 상인은 확률적이기 때문에 제외한 금액을 따로 말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확률적이기 때문에 상인을 4번 이상 만날 수도 있고 찻잔을 여러 잔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저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돈으로 교육을 하던 아이템을 사던 해가면서 수학제를 노리는 밑바탕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린세스 메이커 2의 여러가지 돈벌이, 뭐 해골 노가다라든가 요리학원 다니기라든가 예술을 하나도 안 배우고 대회 우승 상금 받기라든가 등등의 여러 돈벌이 중에 하나인 무사수행 및 상인 노가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들 즐게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